조합원들이 예전에는 경쟁 입찰들을 선호를 했거든요. 경쟁 입찰들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가 좋냐면은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소위 말하는 그 갑의 형태가 되는 건데 지금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경쟁 입찰이 떨어지고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을 희망을 하겠죠. 근데 조합원들의 경쟁 입찰은 떨어지고 컨소시엄 형태. 그러니까 컨소시엄은 두 개 이상의 회사들이 어떻게 합쳐가지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우리 사무실하고 좀 가까운 데를 보면은 예를 들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뭐 이런 것처럼 두 개 회사가 합쳐져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최근들 보면 GS건설하고 하나 건설부문 컨소시엄 참여 이런 것들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가재울 7구역 정도 되겠죠. 그리고 현대건설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들어가는 곳들 뭐 이런 것들도 단독 입찰 의향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방화 3재정비 촉진구역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GS건설하고 삼성물산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곳 여기가 이제 아마 거여 새마을 뭐 여기 공공재개발 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건설업이 부진이 되고 있잖아요.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도 단독 입찰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회사가 들어가다 보면 이제 자금 부담도 줄이고 혹시라도 사업이 좀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리스크도 분산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어디에 100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70억밖에 없는데 100억 들어가기 부담스럽잖아요. 돈도 부족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야 A건설사야 내가 지금 그 사업을 들어갈 건데 조금 괜찮은 사업지인데 내가 좀 자금 여력이 부족해 근데 너 같이 들어갈래? 그러면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70억 있는데 내가 한 50억 정도 될게 너 50억 정도 되고 들어올래?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00억짜리 사업에 50억 정도 되고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놓칠 수 있는 사업지를 수주를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여력 안에서도 사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그 부담도 줄어들고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이 좀 안 됐을 때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도 분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어렵냐면 건설사들이 지금 선별적으로 수주하다 보니까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시공사 선정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조합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 선정 안 되느니 그래도 컨소로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너네 경쟁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안해봐 뒷짐지고 딱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업이 지금 시장 환경이 그렇게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먼저 너네 뭐 두 명 세 명도 괜찮으니까 우리 사업에 하는 데 있어서 공동으로 해도 괜찮다 들어와서 우리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반발 같은 경우나 뭐 요즘 뭐 반발보다는 우려 정도가 되겠죠. 단독 입찰되면 이제 뭐 지역 가치 상승이나 단합 위험에 대한 뭐 감소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뭐 컨소시엄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역 가치가 뭐 떨어지고 그런 거는 뭐 전혀 없다라고 보는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뭐 개인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컨소로 들어간 사업지들의 뭐 주택 가격이 그 단지의 가격이 얼마나 높은데 그 대규모 사업지에 또 컨소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진짜 우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혹시라도 하자가 생겼으면은 어느 쪽으로 하냐 요거에 대한 뭐 불명확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뭐 이것도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합과 시공사 하면은 1대1 대결이라고 그냥 단순화하면 1대1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컨소로 하면은 조합 1 시공사 두면 1대2가 되다 보니까 그런 뭐 어떤 분쟁들이 있을 때는 좀 힘에서 좀 밀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걱정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부분은 막 가치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책임 소재 요 부분들은 우려 정도 아닌가. 근데 뭐 본인들이 힘을 모아서 담합하는 문제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도 경쟁 안 하고
그다음에 컨소 형태 뭐 이런 것들도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또큰 사업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요즘 만만치가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리스크 공동으로 하면서 재정적인 안정성 이런 부분들 확보를 할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뭐 요런 컨소 형태가 되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사 수익 확보랑 리스크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소 시험에 대한 그런 장단점들을 한번 보면 이제 대규모 사업 리스크 분산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한 불명확성 이런 것들은 장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소 시험에. 그리고 두개 이상의 건설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돈을 두 곳에서 조달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업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돈도 확보하는 데좀 용이하겠죠. 단점으로 본다라면은 나중에 사업이 잘 됐을 때는 또 나눠야 되니까 이거 혼자 좋은 사업인데 뭐좀 괜히 나눠 먹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이게 뭐 단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뭐 이제 시공적인 그 사업 시공사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기술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프로젝트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거, 아이디어가 좋아지겠죠. 뭐 예를 들면은 IQ 100인 사람이 혼자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IQ 80인 사람 둘이 모이면은 160이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둘이 합치면은 프로젝트의 아이디어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명이 되다 보니까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이건 네가 해야지. 이건 내가 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방향을 좀 잃으면서 산으로 가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방향을 잃으면서 뭐 이렇게 가면서 사업에 좀 약간 마찰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출혈 경쟁. 그래서 뭐 단독 입찰하면은 서로 막 홍보해야 되고 뭐 뒤로 뭐 비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이나 품질에 대해서 좀더 집중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아까 이해관계 뭐 이런 것들 조정하면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컨소로 참여하게 되면 요즘에 컨소를 또 선호 대규모 사업자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총액이 뭐 본인 회사의 매출액이 예를 들면 한 1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 뭐 1조 5천 정도 되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컨소로 해서 1억 하고 1조 하고 뭐 1조가 들어와서 한 2조 정도 되는 그런 안정적인 그 컨소 형태의 그 회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회사보다도 조금 경쟁력이 커지고 자금 여력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입찰 성공에 대한 확률이 높을 수 있겠죠. 근데 조합원들이 가끔 이 단독 브랜드 뭐 이런 컨소 시공에 대한 그 브랜드 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뭐 이런 대규모 사업지 같은 경우는 컨소로 하는 게 대규모 같은 경우는 점점 보편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